잘 아시는 거겠지만, 당장에 우리 학부 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스케치를 하고 도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3차원 입면도 단면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뭐 투시도를 그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죠. 아니면 뭐 매생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뭐그 후자는 아마 좀 요즘의 프로세스에 가깝긴 한데 요즘 학생들이나 우리 설계할 때 책상에서 스케치하는 일 점점 줄어들고 바로 3D 공간 안에서 스케치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하고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디지털이고 코디네이트로 돼 있잖아요. 좌표 체계로. 당연히 디지털 툴들이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손으로 만드는 것도 당연히 병행하면서 좀 빠른 부분은 응용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뭐 바로 3D 프린터나 아니면 뭐 CNC나 해가면서 뭐좀더 디테일하게 이제 보여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스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손으로 스케치하면 100대 1 스케치, 우리 도면도 20대 1 도면에서 보여줘야 될 거, 30대 1에서 보여줘야 될 거,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 고민 없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디테일을 설계를 시작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또 컴퓨터 용량 이런 것 때문에 또 제한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요즘 뭐빔 파일 주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 시공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 프로세스가 굉장히 옛날 원초적인 시절로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준화, 이제 산업, 근대화적인 산업화된 건축 프로세스, 분업화된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시 원점으로 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관장하는 영역이 더 넓어져 지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전히 우리의 역할을 건축사는 도면 그리고 뭐 계획하고 닦고 분업화된 거로 생각하는 경향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은연 중에 사실 그 시공 프로세스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아, 맞아.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였는데 하는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가는 것 그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가라는 쉽게 까먹는 부분들을 탁탁 반으로 콕콕 찔러주는 듯한 새로운 예, 교육이란 게 그런 것 같으니까 뭐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리는 거였는데 그리려고 그림만 그리는 게 우리의 일의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거나 프로세스라도 명확하게 정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결국 그 프로세스가 디자인에 아까 말씀드린 시공업자한테 이거 돼요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아니지. 이렇게 만드세요라는 프로세스를 주면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만들어요? 그럼 로봇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로봇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시도했으면 주도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건데 한국에 귀국해서 제가 첫 프로젝트 했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제 실무 경력 미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한국 뭐 어떤 현실을 모른다, 뭐, 못 짓는다, 못 한다, 이러고 뱃째고 눕는 시공업자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왜 못하지? 뭐, 하던 건데?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아니, 나는, 저도 시공 경험이 약간 있으니까, 왜 못하지? 시경만 쓰면 될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도 이제 또 그분들이 하는 말이 또 일리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림으로는 그려지고 될것 같은데 시공 순서 같은 것들을 이해 못하면 절대 안 되는 디테일 같은 거. 결국에는 이제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로봇으로 뭘 만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냥 저의 시도인 거죠. 예. 뭐 지구를 구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없어요. 구할 수 있으면 좋죠. 시작했으면. 프로세스가 자동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좀 어떤 부분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 영역별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형, 그, 이게 지금 생각하시, 학교에서 혹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일도 이제 하시면서 그쪽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패브리케이션 로보틱스 쪽을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토메이티드 프로세스라고 그랬나요? 뭐, 컨스트럭션 오토메이션? 컨스트럭션 오토메이션.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고 친다면 이게 이 교육적 측면에서 지금 5년제 학교 안에서 그게 소화가 가능한가요?
결국에는 소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건축 설계 과정에서 시공을 배우듯이 뭐 어느 정도 교양 이상의 급으로 그 디지털 부분, 그러니까 디지털 디자인은 당연히 지금 커리큘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듯이 패브리케이션도 들어오게 되겠죠. 뭐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당장에 우리 유학할 때만 해도 난 학교에서 다축 CNC라든지 로프트팔까지는 아니었는데 다축 CNC 머신까지는 다 사용해서 디자인했었거든요. 다 직접 프로덕션 했었고. 그리고 아마 남주시 졸업할 때쯤에는 학교에 로봇팔 다 있었을 거예요. 거의 모든 학교들이. 그죠? 그거는 다 학교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가 뒤처졌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수적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막 학교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구비를 하느냐라는 질의를 하러 사무실에 찾아오시긴 경험도 한 두어 번 있어요. 아마 그게 결국 커리큘럼만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녹화를 떠나서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그뭐 에마크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스페셜라이즈된 그 엠데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한 학기 혹은 1년 이렇게 들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할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없죠. 예. 절대 안 되죠. 사실 학교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약간 이게 우리 좀 약간 대화를 좀 액티브하게 형은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해 지금. 아니, 나는 아니. 예. 좀 약간 이게 보는 사람이 지쳐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이쪽으로 아니, 근데 흘러가니까 좀 규환이 형이 사실 액티브하게 되게 진짜 딱 가는. 정말 키워드들을 너무 짝짝짝 짚어서 나는 지금 멍 때리고 계속 듣고 있었어. 그래서 아, 맞지, 맞지 이러면서. 그 이게 제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수박 걸타기 식으로 아,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근데 모르겠어. 거거든요. 모든 학문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어떤 이해를 할수 있는 어떤 아까 규환이 형 표현 말대로 어떤 그런 랭귀지를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본인이 그걸 이해하고 그런 개발, 관점으로. 디벨롭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몫이되 학교에서는 최소한 이런 게 있다는 알려줘야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때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런 프로세스를 알려준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뭐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 지금 써먹고 있다라고 하면 난 솔직히 말 못하겠거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학생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학교 커리큘럼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결국 아까 말했던 또 돌아가서 표준화된 어떤 딱그 정해진 그 어떤 부속으로서 일하기 위한 어떤 전문가 과정으로서 건축 커리큘럼이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 뭐 후기 산업화 시대가 되고 요즘 같은 기술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 산업사회가 이제 점점 포션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정형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량 생산 시대에는 자기가 하던 것만 탁탁탁탁탁 찍어야 되는 인재가 필요했어요. 사실은 건축사라는 자격증이 생긴 것도 60년대 후반에 사회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 볼륨을 일정한 퀄리티로 만들어내는, 딱 요만큼만 해라는 그 퀄리티를 하기 위해 생긴 자격증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만드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딱 재단된 커리큘럼으로 돼 있었던 과정을 해왔는데 지금 사회가 바뀌었죠. 한 5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인재를 원하지도 않고 그 지식이 너무 이제 방대하고 다양해가지고 석사 과정에서는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석사 과정에 있는 책임을 주는 것 같아요. 찾아볼 수 있는 책임. 이런 게 있구나. 어딜 찾아보면 되는가. 그것만 충분하면 될것 같고, 거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소스를 알았으니까 연구하고 뭐 박사를 갈 수도 있고 실무를 갈 수도 있는 거고. 학생들이 저한테 한 거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교수님이라고. 왜냐면 그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거를 가르쳐주는 따라하기식 워크샵으로는 너희들이 배울 수 있는 거는 제한되고 딱 너네 모두리가 똑같아진다. 그러지 말고 관심 있는 거 너희들이 진행하면 내가 키워드를 줄 테니 그걸 공부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뭐 유튜브 링크라든지 아니면은 책 읽을 리스트 같은 것들을 학생들한테 보내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제가 준 링크들을 다 공부를 해서 외국 대학 교수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코딩 실력과 우리 회사 로봇 저 움직이는 게 지금 저희 그 제자 친구가 거의 다 프로그래밍하고 만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 대학이 없어지겠다는 얘기 요즘에 뭐 그런 거 신문에서 심심찮게 읽어지듯이 결국에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서 딱 고정화된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석사 과정으로 이거를 전문가가 될수 있느냐? 아니에요. 석사는 전문가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어떤 자신의 관심을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공부를 제가 약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질문이 약간 저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5년제 과정에서의 이런, 그러니까 5년제 과정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그 커리큘럼들이 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다 집어넣다 보니까 설계도 집어넣고 빔도 집어넣고 뭐 컴퓨테이션도 집어넣고 뭐 로보틱스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런 마치 이렇게 어디 놀이동산 올라가서 이것도 한번 타봐야 되고 저것도 한번 타봐야 되고 마치 한 번씩 다 거쳐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거 석사 이상의 과정에서 건축학 석사 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MS라든지 MDes라든지 그렇게 그냥 일반 건축학 말고 건축학 학사 말고 건축학 석사 말고 나는 근데 그냥 공부하기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 그 약간 옛날에 르네상스처럼 모든 사람이 그 모든 거를 알아야 되는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something of everything, everything of something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아니 나 이거 알아가 아니라 난그 something of everything, everything of something이 항상 학생들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어떤 직능인으로서 건축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냐, 스페셜 제너럴리스트냐라고 하면 저는 스페셜 제너럴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제너럴한 건데 모든 걸 알고 있어야 건축가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야 다른 부분을 통합해서 어떤 건축이라는 종합적인 기술 집약체 혹은 인문학적 집약체를 지으니까. 근데 약간 그거는 보고 있는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건축가는 뭐 전자공학, 뭐 전기, 뭐 구조 이런 걸 통합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건축가로 정의하시느냐, 아니면 각각의 그 기능인, 기술인 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과정에서 분화가 돼야 되느냐? 저는 그게 실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그거는 학교에서 그걸 다 배우고 나온다? 글쎄요. 구조공학만 학교에서 다 하더라도 실무 없이 마스터가 되기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그거를 학교에서 다 해가지고 얘딱 해서 이거 할수 있게 해주려면 결국 일이 정형화돼야 되는데 요즘 그렇게 정형화된 일을 할수 있는 거라면 옛날에 하고 있는 표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얘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뽑아내고 새로운 인재를 배출하려면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다양한 테이스트를 좀 학교에서 제공하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은 있어요. 학교에서 그걸 선택할 수 있잖아. 석사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그 코어 코스가 좀 적고 엘렉티브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과목이 다양하게 주어져서 건축에 연관만 돼 있다면. 그런 게 석사 과정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고, 다시 학사 때서 이제 코어 커리큘럼 많잖아요. 그거 하고, 석사에서 그런 자유도를 가졌다가, 박사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디시스 논문, 원하는 학교 가서 좋은 교수 찾아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 저는 그렇게 석사를 바라보는 거죠. 제가 석사가 세 개잖아요. 아까 저는 그 우재영이 형 이제 소개시켜줄 때 정말 특이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가 있다 하면서 이제 건축 석사를 하시고 돌아와서 형이 전기 전자과를 또 들어가셨나요? 그러니까 5번? 제가 그 한국에서 건축 석사하고 미국의 코넬대를 갔던 이유는 거기 건축학 그 안에 전공을 또 따로 줘요. 그래서 코넬에서는 얼반 디자인하고 이제 아키텍처럴 티어리 앤 크리티시즘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논문이 따로 있었고 스튜디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논문 학기가 따로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했어요. 그 워낙 시공하고 이런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에 관심이 많아서 끝내진 못했는데 뉴욕에 있을 때 시카고로 오게 되면서 멈추긴 했는데 뉴욕대에서 약간 부동산 금융 쪽 과정도 밟다가 마른 것도 있고 그냥 기회가 되면 항상 그런 것들에 좀 저를 노출시키는 것 같은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전기전자 석사를 바로 한게 아니라 뭐 사이버대학에서 이제 학부 과정을 좀 듣다가 졸업 한 학기인가 두 학기 남았는데 대학원 등 지원을 했죠. 이런 과목 들었다. 그래서 뽑아준 거지, 연대에서. 그냥 건축 졸업했는데 대학원 갈게요. 그러면 안 뽑아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수업을 들었고 여기까지 내가 했는데 아직 한두 학기 남았는데 지원을 좀, 내년은 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면접 보고서 질문 몇개 하고 뽑아줬었던 부분이어서 일단 그냥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좀 항상 스스로를 좀 노출시키고 도전을 받게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게으르거든. 저지르지 않으면 안 해. 그래서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전투력이 엄청 강하시다고, 추진력이랑. 아, 보통 일 아니지. 일단 저지르는 그 지름신이 세고 그거를 되게 허덕이면서 메꾸는 스타일이에요. 자, 사실 그게 정확한 정의예요. 지금 이제 형이랑 이제 그 희찬이 형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걸 녹화를 하고 쉐어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정보를 쉐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보가 굉장히 독점적으로 몇몇에 몰려 있어서 정보가 힘이었고 어떻게 보면 능력이었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디어가 발달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컴퓨테이션 부분이, 특히 이제 뭐 한국이 좀, 그때 우재현도 얘기했지만 상놈이잖아요, 우리는요. 이거 편집해야겠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아, 이게 좀 잘못된, 그 곡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나누자가 일단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형이 해주시는 말씀들, 가령 뭐, 그러니까 형의 주장이라고 혹은 형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건축가로서 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디지털 디자인 자체도 학교 커리큘럼에 어떤 정형화돼서 가르치기가 되게 힘든 쪽인 것 같아요. 워낙 뭐 플러그인도 워낙 많고, 그리고 그 부분만 파서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금 말했듯이 어떤 전문화된 과정보다는 지금 남주 씨가 하고 있는 게 사실 되게 올바른 게, 요즘 내가 항상 이제 대학은 유튜브로 들어올 거다 막 그러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식이 저기 있다라는 걸 알고 필요할 때딱 보고서 깨달은 다음에 거기 적용하고 그게 반복되면서 전문가로서 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유튜버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식의 어떤 지식 산업의 흐름이 그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은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도 제가 참여하겠다고 했던 것들도 결국에는 뭐 약간의 소망이 있다면 이제 뭐 학교의 틀 말고도 다른 틀에서 이제 학생들이나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틀들이 좀 자유롭게 해방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질문지를, 네? NJ 아카데미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아, 저는 좀 한국에 있을 때좀 고생도 많이 하고 나름 좀 그런 게 있어서, 아, 이거를 또 도움도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나도 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같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또 받아서 또 하고, 뭐 어차피 이게 어떤 그 지금 모르겠어요. 2020년도에 이런 건축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더 나이 드시고 경력 있으신 분들은 그때의 산업에서의 트렌드가 또 있었고, 분명히 또 그분들의 스페셜라이즈된 영역들이 분명히 또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다른 산업 이야기를 할게요. 모션 그래픽 들어보셨죠? 모션 그래픽 1세대가 저희 세대거든요. 저희 또래예요. 그러니까 한뭐그 윗선으로 올라가면은 그런 걸 필요로 하지도 않았어요. 사회에서 필요하지도 않았고, 이제 우리 세대가 뭐 테크놀로지도 나오고 기술도 나오고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뭐 산업,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산업이 발달되면서, 어, 이런 모션 그래픽이라는 게 생겼네 하면서,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막 게임 이런 거에서도 막 그래픽이 날라다니고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인재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후배들 양성하고 또 후배들 양성하고, 뭐 그런 관점인데, 제가 사실 오늘 질문을 할 때도, 아, 이게 지금 규환이 형을 우리가 다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아, 저는 안 바쁩니다. 두 바쁜 형님들 모셔놓고 지금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꽝 얼려놓으면, 박제를 시켜놓으면 누군가서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이 토픽에서 뭐가 궁금할까를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라면 아니면 이제 갓 이제 실무로 막 2, 30년 하신 분들 말고 이분들은 이제 워낙에 스페셜라이즈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은 이제 그분의 영역이 있는 것 같고 좀 젊은 영 아키텍트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을 궁금해할까? 내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해가지고 밥을 벌어먹지 않더라도 아, 이 부분은 내가 알아야지 나중에 같이 코업을 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라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부분에 관심이 있을 때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뭘 궁금해할까? 뭐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제가 형한테 계속 이렇게 여쭤본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여전히 그런 스탠스를 취한 상태에서 그럼 제가 이제 형 정답은 없어요. 그냥 형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 형이 이제 그 요즘 보면은 그 저도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느꼈던 건데 이렇게 교수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거의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때랑은 많이 달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의 단면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면, 섹션.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건축 산업이 워낙 돈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별로 안 되니까 애들이 영혼이 없다는 거야. 되게 힘들어하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너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이건 편집할 거예요 제가. 근데 약간 그 어때요? 실상 형이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선배로서 아 진짜 이 건축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 너네 힘든 거 안다. 취업도 쉽지 않고 가서도 뭐 돈도 없고 유학도 못 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학교도 비싸서 학교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박봉 받으면서 이제 설계 사무실 다니면서 이렇게 꿈을 키우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테크놀로지나 이런 새로운 이머징 마켓이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컴퓨테이션이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예. 그거 하나만 계속 죽어라고 물고 늘어지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좀 이렇게 좀 학생들한테 좀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끼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들 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망하더라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좀 야 좀 되는 것 같아 어떤 그런 선배로서 하나 이렇게 탁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찾으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좀 아니 근데 말한 것처럼 그 게임 체인저라는 걸 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무슨 게임에 대한 체인저가 되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규환 형이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생각과 하고 계시는 생각이랑 또 학생들한테 심어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미 그거를 처음 보는 순간 학생들이 뭔가를 느끼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딱 보면은 어 그래? 내가 생각하던 건축의 바운더리가 뭔가가 더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지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뭔가를 봤을 때 뭔가를 그 뭐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되게 그 뭔가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그 옛날에 어떤 그런 뭐랄까 건축가 역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점점 좋아지고 성장해서 앞으로도 되게 뭔가 비전이 딱 갖춰져 있다. 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맞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거기서 그거를 끌고 나가기 위한 뭔가 전환점은 필요하다고 다들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한 것처럼 이런 형태의 뭐 패브리케이션이 됐든 뭐 그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됐든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우리 따라랑 또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이걸 또 어떻게 꾸며 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그 뭐랄까 끌어내는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고 정말 툭 밀어줬을 때 얘네들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될지는 그건 사실 우리가 정의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되게 아직도 그 붙잡고선 야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를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뭔가 발목 잡는 어떤 개념 모르겠어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툭 밀어주는 형태의 어떤 교육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지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개런티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툭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지금 여러 가지 여기 그 교환형이 보여줬던 여러 키워드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이거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움찔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내가 뭔가에 대해 관심이 기울어지고 한다면 규현이 형 말한 것처럼 찾아볼 수 있는 리소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의 깊이를 늘이다 보면은 최소한 자기가 앞으로 이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거기서 또 첨부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데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형태든 뭔가 확인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특히나 규현이 형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들이 아마 뭐 말은 잘안 하지만 이런저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것들을 뭐 어떤 형태로 뭐 앞으로 끌고 가고 안 끌고 가고 이걸 이전에 떠나가지고 아마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되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되게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규현이 형의 이런 프로세스들은 일반 다른 어떤 그 옛날식의 커리큘럼과는 좀 구분을 시키다기보다는 그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겠지 모르지만 그 목적이 같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를 되게 야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그냥 이렇게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항상 학생으로서 뭔가를 꿈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약간 말이 좀 나도 좀 따로 가는데 하여튼 만약 학생분들 중에 이걸 보고 있다면 오늘 여러 가지 교환이 그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은 진짜 한 번쯤은 자기가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그러지 않아도 저 아는 그뭐그 규현이 형도 아는 친구인데 저스틴이라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건축 시작해가지고 디지털 디자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컨설팅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러고 나와서 자기가 차린 회사가 지금 현재 그런 형태 3D 프린팅이나 아니면 패브리케이션 같은 회사를 차렸어요. 심지어는 걔는 지금 오늘 그 자리도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해주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차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물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저스틴 나단 말 저스틴 나단 그때 잠깐 그 회사 소개 잠깐 링크 보내드렸었잖아요. 근데 걔는 보니까 아예 그 기계를 만드는 걸 포커싱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왜 그걸 포커싱을 하냐면 어떤 식으로든 패브리케이션 내려가는 프로세스를 아니까 그 프로세스에서 좀 디벨롭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거를 갖다가 더 향상된 기계를 만드는 데 포커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네요. 건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게 옛날 생각하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이 친구의 커리어가 되게 보면은 SOM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그 토튼 토마세티라고 그래가지고 아키텍처 회사에서 말 그대로 나름 월드클래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월드클래스 다 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지금 얘가 꿈꾸는 거는 패브리케이션에서 어떤 그런 뭔가 프로덕트뿐만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되게 뭔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요즘에 그쵸? 되게 추세인 것 같아요. 추세라기 표현이 뭐죠?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열려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온 사례가 오늘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학생들 얘기로 돌아가고 이게 관통되는 얘기 같은데 학생들이 뭐 우울해하고 뭐 의욕이 없고 막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깨어나야 되는 게 옛날에 이렇게 정량화된 어떤 점수와 정량화된 어떤 모양으로 취업이 돼서 정량화된 월급을 받고 그렇게 할수 있는 시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업종 자체가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량화된 거라기보다 스스로 그 어떤 뭐라고 하나 그 스스로를 경영하는 마인드에서 그걸 창조해 나가야 되거든. 나단, 저스틴 나단도 그랬고, 뭐, 희찬이도 그렇고, 이제 남주 씨도 그렇고, 이제 어떤 정량화된 어떤 건축 설계 트랙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응용해서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설계사무소 몇년차 이런 것들이라는 그런 설계 직종이 오히려 되게 줄어들 수도 있고, 심지어 SOM 했을 때 그런 얘기 있었거든. 한국타워 설계할 때 직원이 한 프로젝트에 200명인가가 붙었더라고. 근데 그 설명을 파트너가 막 설명하고 있는데, 한 명의 손을 딱 들더니 지금은 그런 프로젝트 6명이 하는데 그때 그 지금의 프로핀 레이트는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하니까 파트너가 다음 슬라이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95명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도면치던. 왜냐면 그 초고층 건물 설계 뭐 희찬이도 기억하지만 평상시 5명 정도로 돌아가는 팀이고 초고층 뭐 500m, 600m 마감 때만 한뭐 많아봤자 12명? 뭐그 정도 붙잖아요. 그걸로 600층, 뭐 600m짜리 타워가 설계가 된다고요. 결국에 일자리가 그런 정량화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거고 디지털 디자인,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은 정말 그거를 촉진시키는 그 앞장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디지털 쪽 관심 없는 친구들, 사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가장 빨리 잃어버릴 수 있는 첨단에 있는 거고, 디지털을 좀 하면 그거를 그 다음에는 겪겠지만,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고, 결국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겠어? 결국에 건축에서 놓쳤던 일들, 그러니까 결국 시공업, fabrication, 건축과 연관된 거, 그리고 건축의 시공에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일, 건축을 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다시 다 진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뭐 옛날에 건축가들이 했듯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 건축가는 정말 장인처럼 뭐 미켈란젤로처럼 뭐 조각하다가 그림 그리다가 막뭐 건축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인 그때처럼 전천후 건축가가 된다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밥그릇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그, 딱 그,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깨야 된다는 생각이죠. 딱 가서, 좀 뭐, 유명한 설계사무소 5개 안에 들어가서 실장급이 되고, 소장을 건축사를 따서, 뭐, 또 어디서, 뭐, 임원을 하든 혹은 뭐, 개업을 해서, 뭐, 뭐뭐뭐를 하고, 딱그 트랙, 우리 학생 때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트랙 있잖아. 나도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SOM에 취업할 거야. 그책 사가지고, 그거하고 SOM 취업하고 그렇게 즐거웠는데, 나중에 이제 SOM에서 있어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끝인가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새로운 것들이 뭔가 그들이 결국 나를 도구로 이용하잖아요. 그 도구가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그때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나도 그런 데 있었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좀 생각을 좀 자유롭게 경계를 허물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게 그 우문현답으로 이렇게 되게 통찰력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아 그래 약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펀드멘탈한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잊고 지낸 부분들도 리마인드를 많이 시켜주셨고 어떤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뭐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한 10분 15분 정도 우리 이제 마지막 토픽으로 그형 랩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좀 이렇게 궁금한 학생들,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 아니면 이제 형이 어떤 랩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해 주시면 어떤가요? 그 제가 랩을 시작하게 된 거는 결국에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요즘엔 좀 컨스트럭션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건축의 제조업화 막 이런 말도 붙인 적이 있고 우리 연구소가 일단 1차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뭐 간단한 그 어떤 전문인들이 하던 일들을 로봇을 이용해서 써가지고 그리고 디지털 디자인으로 된 그런 어떤 디자인 형태를 사람이 못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냥 뭐라고 규정되진 않고 일단 저질러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지금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할 수는 없네요. 일단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수습하고 있어요. 네. 랩에서 했던 뭐 재밌는 프로젝트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거 화면 안 보여요? 지금 이거가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저희가 역삼동에 렌더링을 제가 해서 너무 허술한데 하여튼 역삼동에 지금 이번 달 어저께 건설사 선정돼가지고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착공할 프로젝트예요. 그 벽돌 쪽을 원하셔서 그 벽돌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벽돌이 요즘 너무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형태를 깔끔한 걸 좋아하셔서 깔끔하고 세련된 형태의 어떤 형태를 뽑으려고 노력했는데, 건축가로서의 그런 야망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욕망? 뭐, 욕심? 막 스멀스멀 해서, 야, 그러면 이왕 벽돌로 하니까 요즘 다 하는 영농 쌓기는 하는데, 영농 쌓기의 끝판왕을 한번 파보자, 로봇으로. 막 미친 듯한 영농 쌓기를 해보자. 막 해가지고, 이제, 영농 쌓기 벽체가 62개인가 그런데, 그 62개를 다 다르게 하자. 그래서 스크립팅을 짜가지고, 정말 다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스크립팅 60몇 개를 해서 건축주한테 어프로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디테일을 막 공부를 하고 하다가 요즘에
조금 소심해져서 62개를 어떻게 설계사무소 우리 3명이서 하냐. 그래가지고 1층하고 2층까지만 저희가 좀 특별하게 쌓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연구 중인 프로젝트고요.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지만 그 영롱쌓기 벽이 이렇게 많은 장난을 칠 수는 없는데 그게 소소하게 약간 들쭉날쭉한 것들을 좀 그림자 같은 것들 그런 효과를 좀 더보자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벽돌 쌓기는 뭐한 10여 년 전부터 뭐 ETH 지리 같은 데서 해가지고 되게 일반화하고 보편화된 방식인데요. 현장에 시공된 사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로봇가 현장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로 연구하고 있는 거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으로 어떻게 딜리버리를 할 것이며, 그리고 습식으로 몰타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식으로 하거나, 건식은 너무 쉽죠. 뭐 약간 로봇 두 개가 협업을 해서 한 놈은 벽돌을 쌓고 한 놈은 몰타를 바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발라서 구워놓은 검은색 도기를 어떻게 철물로 철결을 해가지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냐, 뭐 그런 식의 정말 디테일을 지금 연구 중이고요. 아마 이 건물 골조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그 검증을 하게 될것 같아요. 다행히 건축주께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선정된 시공사도 되게 의욕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약간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화면에는 몰탈 부분이 없는데 사실은 요거랑 별도로 이제 그 몰탈 3D 프린팅 헤드 엔드 이펙터를 개발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로봇가 쌓고 뿌리고 쌓고 뿌리고 쌓고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좀 해볼 생각이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철물을 어떻게 조일 것이냐, 뭐 궁극적으로는 철물도 로봇가 하면 좋겠지만 뭐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그막 벽돌 틈 벌려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래스호퍼를 막 이렇게 했던 이미지들 백그라운드에서 볼수 있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이것의 선행 프로젝트로 클레이 프린팅을 연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작은 모형으로 모델 로봇으로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커스터마이즈드 된 어떤 대량 생산 블록들, 커스터마이즈 된 제품이 대량 생산된 어떤 제품과 어떻게 복합해서 쓰였을 때 되게 특이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대량 생산된 아이템들은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활용하면서 약간의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어떤 파츠들을 이제 만들면서 그걸 복합해서 설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클레이 프린티드 된이 브릭들을 막 출력을 해봤어요. 물론 해상도를 좀 되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지금 뭐 현장에 쓸수 없는 정도의 해상도긴 한데, 약간 저렇게 이제 물결로 춤추는 형태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모양의 브릭이 있거든요. 저게 같은 두께와 같은 크기의 흰색 블럭. 그거랑 이제 뭐 평평하게 오다가 물결을 친다거나, 뭐 아니면 색깔이 그라데이션 된다거나. 왜냐하면 얘는 액체니까 그 피그먼트들을 넣으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벽돌 색깔의 전환부라든지 이런 데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클레이 브릭으로 이제 벽돌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클레이 프린팅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프로젝트에 6층 조경 부분에 약간 이걸 써볼까 해가지고 지금 클레이 프린트를 좀더 좋은 크기로, 더큰 크기로 지금 확대해서 만들고 있어요. 저거는 좀 작아가지고 힘이 좀 약해서 생산 속도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해상도는 그냥 저걸로 두고. 그거 변형 많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싸면서 올라가면서 또 밑에 애들도 계속 변형이 그래서 이제 있고 항상 이거 하면 올라가서. 이제 그 물성 그 재료에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할수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질문인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이때 인턴 친구들하고 했었는데, 자, 이게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게 파라메터를 찾는 게 포인트다. 우리는 피지컬 엔바이러먼트에서 파라메터를 도출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습도를 기록하고, 찰흙의 습도를 기록하고, 온도 기록하고, 몇 센티 몇도 각도로 했을 때 무너지는지를 정말 이 친구들이 다 손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그것들의 파라메터가 결국 디자인 알고리즘이 되도록 하자. 막 그래가지고, 인턴 3명이 그때 막 매일 습도계 꽂고, 습도계 보고, 뭐, 저 각도 얼마 하면 무너지고, 막 이렇게 실험을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실험해가지고 데이터를 종합하지 못하고 다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도 딱히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폴더에서 쉬고 있죠. 그냥 뭐 여기는 몇번 해다가 성공한 사례들인데, 사실은 이것도 건축가들이 실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툴을 이용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재료거든요. 그리고 그 재료의 특성을 발견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근원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뭐 크랙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 이제 알고리즘을 파라메트리가 디자인할 때그 파라메터와 알고리즘이 결국 피지컬한 환경에서 와야 되고, 이제 그거를 발견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이제 학생들과 굉장히 아카데믹한 삽질을 했죠. 그래서 삽질에서 성공했던 사례들은 이게 여기 있는 저 거고. GSD 있을 때 저희 이제 마틴 저희 교수님이랑 이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때 유럽에서 이 클레이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큰 업체가 있어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펀딩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작업해서 넘겨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이제 가장 적었던 게 물론 저런 스케일에서는 되는데 이제 스케일이 커지고 이제 만약에 직접 현장에 가서 뭔가 프린팅을 한다던가 했을 때 이게 약간 그러니까 랩 인바이러먼트랑 실제 인바이러먼트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도 진짜 그렇고 목업 테스트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게 엄청 익스포지션 많이 레이트 다르고 다 그다음에 틀려요. 뭐 엄청 당연히 뭐말 그대로 나중에 이제 규환 형이 만약에 더 딥하게 하면 다 설명하시겠지만 이 노즐 속도에 따라서도 네 전혀 달라지고 그리고 뭐 안에 이거 브릿지 간거뭐 이렇게 여러 이렇게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규환 형 엄청 말한 복잡하죠. 것처럼 이게 뭔가 단순하게 어떤 뭐말 그대로 로봇이 지나가는 어떤 엑시스의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 뭐 규환 형이 말한 것처럼 뭔가를 첨가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다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항상 해볼 수밖에 해볼 없고 수밖에 없죠. 뭐 사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업을 만든다라는 개념에 똑같이 적용되는 프로세스이긴 하겠지만 테크놀로지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도울 뿐. 그 형이 테크놀로지는 말한 도울 뿐. 것처럼 약간 하나의 도구고 결국은 변하지 않는 그거는 검증이 돼야 될 프로세스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그래서 걸리고 그때 결국에 최종으로 브릭을 했던 거예요. 대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형화된 3D 프린팅보다는 브릭화해서 대량 생산된 아이템과 섞어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큰 3D 프린팅 건물 요즘 많이 시도를 하는데 과연 물론 큰 3D 프린팅 하려면 큰 프린터를 만들면 되죠. 되게 간단한 일이야. 그렇지만 과연 그게 과연 합리적이냐? 물론 새로우니까 사람들이 시도는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뭐 이렇게 약간 그 믹스 하이브리드 같은 방식들로 결국에 귀결되지 않을까. 기존 거싹 버리고 막 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에 사실 저 브릭 프로젝트는 지금 6개밖에 출력을 못했는데 그때 인턴이 이제 로봇 쓰는 거 배워가지고 그걸 뭐한달 안에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하진 못했었는데 이제 연구소도 했고 하니까 얘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대형 프로젝트로 좀 가져가 볼 생각은 있어요. 사실 해외에선 누가 벌써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이런 형이 하시는 업무, 이 랩에서 하는 업무가 좀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 뭐 어떻게 그냥 찾아가면 돼요, 사무실? 아니면은 뭐 워크숍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세미나 같은 것들? 뭐 정보를 쉐어할 수 있는? 학교에서 작년에 여름에 국제 워크숍 국민대에서 했었죠. 학교를 그래서 통해서밖에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그럼 또 형의 직업이 하나 더 느는 거지. 형이 시간이 물론 이제 바쁘셔서지. 근데 형이 예전에 처음에 설명하신 거는 이런 랩실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뭐 어떤 학생들 특히나 형이 나가고 있는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팹랩이나 이런 개념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회적인 임팩을 줄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운영이 될 저도 수 있는 환경을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고 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생각하는데 사람이 모여야 돼요.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해야 돼서 뭐 한국에 오셨을 때한 번씩 해도 될것 같고 각 과목 하나씩 맡아서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아니 우리가 저번에 말랐던 것처럼 친구들 그형 한국 돌아가실 일 있으면은 같이 그 저번에 우리 미팅했을 때요 형 그래서 뭐 우지 형이나 대곤이 형이랑 형이랑 그 희찬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뭐 아니 나는 근데 들어간 날짜에 맞춰서 되게 또 우리는 처음 얘기했는데 웃긴 얘기 웃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형이 뭐 습도 제거 해가지고 이런 거 아 그거 되게 찍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만들기만 해도 되게 여러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도움도 되고 그리고 도움도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규현 형이 하고자 하고 계시는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저도 그 생각이에요. 가볍게 어프로치를 일단은 하면서 거기서 사람을 모으는 모티브로 삼아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또 계기도 되기도 하고 일단 제가 아는 한 제가 뭐 많이 알진 않는데 제가 아는 한 그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런 랩을 만들어서 실제 R&D를 해가지고 이걸 프로덕트까지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규환 형 빼고 없. 그 완전 저 말이 그렇지 거의 포맷은 지금 완전 막 수천 명짜리 대형 회사에서나 할 수 아, 물론 이제 큰 뭐 현대건설 막 이런 데서 하게 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단한 거 진짜. 저는 이러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동의할 수 있는 뭐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뭐 좀 젊은 뭐 연구자 혹은 교수라든지 예, 해가지고 친구들 월급 줄 수 있는 펀딩이 있으면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데 일단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야겠지. 일단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이렇게 그 건축 그리고 테크놀로지 뭐 이쪽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이정표를 많이 남겨서 후배들도 좀 많이 따라오고 해서 아니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그렇지만 좀 그 월을 허물면 교환이 형 아까 전에 이렇게 보여줬던 것들 보면 굳이 건축 과 출신 사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사이즈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도예과 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분명 관심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도 될 테고 그렇게 모이고 나면 또 그만큼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규환이 형의 어프로치랑 항상 그렇게 뭔가 열려 있는 거 그리고 열려 있기만 한 게 아니라 한 번쯤 발 담가 보는 그 도전 정신과 그 추진력은 진짜 정말 되게 뭐랄까 쉽지 않은 거고 그 부분에서 항상 저도 자극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히려 형이 형 오늘 얘기를 너무 평이하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뭔가를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말은 누구나 하지 말은 누구나 하는데 형처럼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하는 거는 되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서 다 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거야, 진짜. 선수는 빨리 귀국하셔서 이렇게 조인을 하시지. 솔직히 형 한국 들어갈 일이 있어요? 뭐, 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그 모르는 얘기지만 일단은 아무도 모르. 예, 이번에 올해도 잘 모르겠어요. 들어온다고 들어오는 건가? 어차피 외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올 겨울 정도쯤에 생각하고 있어요. 겨울 들어가시는 같이. 아 나는 이제 식솔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움직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겨울에 다 같이 한번 헤쳐모여 또 아, 그래가지고 진짜 뭐 진짜 규환이 형 너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좋은 환경이라서 진짜 기회가 되면 아 저도 여기 연구실 좋죠. 가봤었는데 그때 회의할 때 가봤는데 어 좋아요. 2층 저 뒤에도 있고 예 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뒤에 또 요 뒤로 넘어가면은 그 뭐야 3D 프린팅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한 건데 아마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도 형이 이런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어느 정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아마 그 생각을 또 하지 않았을까 아 그때 형 우리 그때 형네 사무실 놀러 갔을 때 그 얘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 많은 그 패브리케이션 장비들 이거 렌트를 주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프린트 해주듯이 로봇 5시간 사용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이제 두 형이 이제 이거를 지금 당장 뭐 프라핏을 이용한 그런 비즈니스를 보는 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 머리가 쌩쌩 돌고 젊은 피들한테 아 이런 것도 있고 좀 트라이 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런 크루들이 모이면 좀 더 이렇게 세상이 좀 더 빨리 바뀌지 않을까 좀 더 이렇게 건축과 테크놀로지가 더 이상 이제 어떤 사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건축가들 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기술을 이해하고 응용하고 천시하지 않고 하는 세상 제가 원하는 세상 아 형 맞다 지금 딴 얘기인데 그 브릭사키 예전에 저 뭐 하나 어디 딴 게 본 게 있는데 형 말한 것처럼 로봇을 갖다 현장에 갖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대안으로 한 걸 봤는데 브릭에다가 그 현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하우스에서 그걸 갖다 쌓지는 않고 거기다 이렇게 그 인그레이브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쌓으시오 그래서 그것만 인그레이브 해가지고 현장에 보내고 그러니까 번호랑 인그레이브 쳐가지고
현장 보내면 현장에서 쌓으시는 분들이 찾아가지고 그거 온라인 해가지고 쌓는 이런 방법도 하이브리드를 쓰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아, 실제로 한국 군대에서 그런 프로젝트 했어. 그 BAT에서 신동환 소장하고 건축가는 양수인 씨인가? 그분이 해가지고 파일을 로봇으로 다 봤어요. 번호 다 해가지고 수출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준공이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로봇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BAT도 그렇고 행림인가? 행림에도 아예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랩이 있고 거기도 로봇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꽤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이 저변은 확대돼야 되고 많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축 뭐 새로운 거가 아니라 결국 건축 설계 틀 안에서 건축 그 가드를 혹은 건축 뭐 사들이 그 자신의 그 어떤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활용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뭐 마무리를 할까요? 거의 뭐 2시간 정도 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네, 많이 배우고 어때요? 늦은 밤인데 근데 오늘 진짜 규환이 형 얘기는 난 뭐 어느 정도는 규환이 형한테 옛날에 들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또 들으니까 되게 무슨 저도 자극이 돼요. 고민의 깊이가 항상 자극이 되고 항상 이렇게 뭔가 회사 다니면서 좀 이렇게 단조로운 거 생각을 하면 생각도 좀 단조로워지고 하는데 또 이런 거 보면서 또 자극되고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뭐 학생뿐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그러고 그치지 말고 좀 여러 가지 좀 서로 간의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규환 형처럼 현장에 있고 또 학교에 있는 항상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규환 형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이 또 소통하면 또 그만큼 또 시너지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에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 되게 부끄러워지는 부분도 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옛날에 나도 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게 나도 모르게 내 현실에 타협을 해가서 어느 하나씩 이렇게 가지를 쳐내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규환이 형도 네. 마무리 발언 마무리 뭐 이야기 해주세요. 그 시청하시고 형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수다 떨어서 재밌었고요. 뭐 이렇게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해줘서 영광이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하다 보니까 관심 분야가 생겨서 하는 중이고 사실 뭐 딱히 이뤄낸 게 별로 없어서 사실 좀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랬을 때 내가 거기 가서 얘기할 그런 주제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뭐 같이 얘기하면서 나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뭐 재밌는 작업들 혹은 뭐 재밌는 생각들 아니면 뭐 공유하고 싶은 뭐 것들이 있으면 그 젊은 친구들이랑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모여가지고 뭐 토픽별로도 괜찮고요. 이거 현장에서 걸 때 한번 하죠. 뭐 현장에 갔다 거는 날 한번 하죠 방송을. 그래서 또 이렇게 촬영도 좀 해주셔가지고 주시면은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네. 올려드리고 아마도 네. 내 얼굴 안 나오게. 아마도 어쨌든 뭐 이 비디오를 보시는 그 구독자 분들께서도 뭐 이렇게 질문 있거나 아니면 뭐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 이름으로 서치를 해보시면은 이제 형 그 회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니까 좀 이렇게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끝내기보다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새로운 게 또 새로운 것도 파고 들어가면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색다르고 좋은 정보 주신 규환이 형한테 또 이 옆에 희찬이 형 바쁘시고 지금 여기 퇴근하고 와가지고 사실 지금 여기 LA 11시에요 11시 거의 아 10시구나 지금 아이 봐야 되는데 퇴근하자마자 달려와서 밥도 못 드시고 해서 지금 제가 빵을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빵을 이제 드시고 아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
아니 근데 지금 나 뭐 이메일 확인하다가 지금 뭐 규환 형은 또 이미 이런 거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떤 그런 컨퍼런스 오라고 그런 이메일 오는데 이름 자체가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 엑스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D 프린팅, 오토메이션, 로봇 액세서리 뭐 심지어는 이제 뭐 메디컬에 쓰는 여러 가지 3D 프린팅 이런 거 나오면서 참가 업체만 보더라도 뭐 어디서요? 이거 NRM에서요. 그 2월 12일 날에. 근데 이거 진짜 가보고 싶은데 되게 궁금하고 되게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컨퍼런스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ATX 컨퍼런스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렇게 참가 업체가 많지 않고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거 보면 규환 형이 한국에서 하면 되겠다. 이게 되게 컨퍼런스를. 어떤 흐름의 하나로 네.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걔들은 항상 있었고 우리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치. 순차적으로 우리가 개몽이 된 거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로 보면. 네 어쨌든 네 그러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형은 들어가시고. 네, 들어가세요. 네. 규환 형, 근데 이건 하고. 네, 네 안녕. 형 오 이. 네. 형도 같이 안녕. 오케이. 네.